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말말말 발언 이후부터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 국내 증시도 다시 한 차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증시를 좀 이끌어줬던 반도체 주들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지수단에서의 약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증시는 뭐 좋기는 했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조금 옆으로 기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이슈가 터지기 전에도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이 YOY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성장률 추세가 지금의 어떤 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숫자 상승의 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네. 시장 컨센을 맞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넘어서느냐가 항상 변수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던 터에다가 미 대선 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또 반도체를 두들겨 팬 셈이 돼버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적격 생산품 투자 규칙이라고 해서 FDPR이라고 하는 네. 이 제도를 갖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심리를 떨어뜨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대만 이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노이즈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그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반도체 장비 쪽 전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TSMC라든지 또 다른 그 칩메이커 쪽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같이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스닥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러셀 2000이 좀 올라오는 분위기잖아요. 여기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면서 네. 마치 이제 그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그 당선 가능성을 70%까지 봐버리니까 대통령이 된 듯한 분위기로 완전히 지금 시장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그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을 받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이진 않았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AI 서버 시장만 하더라도 2분기가 1분기보다 20% 성장을 하고 YOY로는 40% 이상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연간으로 봤을 땐 6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TSMC에서 실적 발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네. 내놓은 걸 보면은 시장 예상을 또 넘어서는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한 또는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꾸준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어떤 성장을 그 성장의 속도는 조금 완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향후에 반도체가 여기서 계속 끝이라는 것보다는 좀 네. 추가 일정 구간 조정을 받고 나면 재차 상승은 시도할 건데 이제 그 상승의 기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게 포착되고 있진 않고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지금을 그럼 오히려 기회로 저희가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주도주로서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할 경우에는 그쪽이 메인이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닐 경우에 다른 주도주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7, 8월 달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싸면은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엔비디아의 상승의 어떤 속도가 완만해지고 성장에 대해서 속도가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그동안 눌려 있었고 버려져 있었는데 네. 예상 외에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 또 내년 가면서 쇼티지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하는 레거시 제품을 만드는 쪽이 오히려 부각될 수도 있다. 지금 그 반도체 섹터 많이 빠지는데 네.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동네 바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네 바보요? 인텔. 아. 인텔은 안 빠져요. 너무 안 올라와서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안 빠졌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노이즈가 되는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운 섹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빠지고 거꾸로 지금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네. 레거시 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이 HBM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올해 PER이 네. 100배가 넘어요. 근데 하이닉스 이번 저기 분기 실적 나오면 확인되겠지만은 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3배 이상 아마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채택됐다는 것 때문에 급등했었던 거고, 하이닉스 그 효과 봐서 많이 올라갔었던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전히 엔비디아 향 콜테스트 통과 못했다. 네.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 쪽에서도 제자리 걸음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눌려 있었던 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레거시 제품 쪽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면 글로벌 1위 회사가 삼성이고 2위가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순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반도체 쪽에서 보셔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가 만약 주도주 자리를 계속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조정 구간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성장 조금은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될지도 궁금한데, 사실 최근에 또 조용하게 강하게 올랐던 섹터가 있었죠. 조선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작년부터 올해 조선주 좋을 거다, 실적 잘 나올 거다 계속 이야기는 나왔어요. 근데 주가 네. 면에서도 일단 체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반기 계속 긍정적으로 볼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2004년에서 2007년도의 어떤 상승의 그림을 쳐다보면서 조선주를 보면은 답답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선주는 가격은 올라오고 있어요. 신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신주가,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다가 계속해서 증설을 하니까 이게 Q까지 올라오니까 그렇죠.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이었지만 네.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선소들이 섣불리 증설을 못합니다. 과거에 한번 제대로 당해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 투자를 좀 강하게 못하는 상황에서 네. 계속 가격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2021년 그 이전에 22년 1분기 이전에 수주했었던 것들이 대개 이제 적자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이번 분기 전후에서 거의 다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선 위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네. 급격히 돌아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안 쌉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게 가늘고 길게 가는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Q가 증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선 같은 경우도 글로벌하게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국내 3, 4 말고는 중국의 두 개 업체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켓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수요자들이 계속 오퍼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네. 안 떨어져요.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27년까지 도크가 다 찼어요. 거기도 싸게 물건을 수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우리나라로 이제 컨테이너 선들 수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탱커 이런 것들도 이제 교체 주기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네. 이때는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엔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놓고 얘기를 하면은 조선주는 많이 올라가면 좀 줄였다가 네. 다시 좀 눌리면 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꾸준히 보시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늘고 길게 조선주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기에 우리가 트럼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조선주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까요? 트럼프가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관세로 두들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조선주 쪽, 조선업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이 제일 약한 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고요. 그 1%도 주로 군함, 제작 쪽에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이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여지는 적은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건 LNG를 자기네 거를 갖다가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어 나눌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함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미국 조선소들이 군함 제작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상황일 정도로 지금 적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MRO 시장을 한국에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고 자기네가 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열어준 거기 때문에 트럼프 노이즈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소화해내면서 앞으로 조선주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국내에 전해졌던 긍정적이었던 소식, 체코 원전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프랑스랑 마지막까지 이제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예측하기가 어렵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체코 원전 2기 국내에서 짓는 걸로 확정이 됐고 추가적인 일단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항상 우리가 이제 수주하고 연결이 될 때는 보면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딴지를 겁니다. 그쵸. 계속 소송을 걸고 이제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 쪽 수주하게 될 때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그 자회사 러시아의 어떤 자회사격인 회사가 이제 수주한 거에 우리가 일정 부분 들어갔던 게 약간 좀 심기를 거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럴 때마다 노이즈가 있는데 결국에는 일정 부분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좀 하면서 풀어나가지 않겠냐 보고 있고 이번에 수주의 의미는 일단 유럽에서 첫 수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을 뚫었다라는 데 의미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세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발표되고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받으면은 재차 한번 매수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근데 이제 조선 같은 원전 같은 경우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거는 SMR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거는 SMR 쪽은 아니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이게 수주를 해도 이게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방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또 텀이 길어지게 되면 또 잊혀졌다가 다시 부각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주 이후 실적까지 연결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최근 증시 분위기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지수 자체도 내리고 있지만 사실 오르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멘텀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겠지만은 이게 투자라는 관점이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이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증시가 올라도 오르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많은 이런 장세는 사실 투자에 접근해가지고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다 빠지면 괜찮은데 오르는 종목은 또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제가 3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 그러니까 올해 피크가 3분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치 않는 거는 요전에 보였던 2900이 피크일 일은 피크이질 않길 바랄 뿐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제가 4분기를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거는 대선 국면에서 그 노이즈, 트럼프 노이즈 또 저는 혼란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먼저 와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피격당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오늘 또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또 지금 오바마를 위시해가지고 다른 여러분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이제 사퇴 압박을 지금 하고 있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시장을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3회까지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3회가 아니고 생각보다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쩌면 8월 달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 두시고 좀 시장을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등 주면은 조금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밑으로 많이 빠지면 조금 담아 보시는 그런 전략,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다가 8월 달에 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네. 좀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연준과 또 대선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투자 이어나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